소리를 제대로 들으려면 좋은 스피커나 아니면 헤드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품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휴대성이 조금 떨어지거나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사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밖에서 전철을 타고 다니거나 막 걸어 다니게 되면 사람들이 이어폰 착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이어폰이 좋은 이어폰일까요? 예전 같으면 그냥 소리만 적당하게 나오면 괜찮은 이어폰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어폰에 다양한 기능들이 막 추가되고 막 하다 보니까 이어폰 하나 구입할 때에도 되게 신중하게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평소에 계속 착용을 하고 사용해봤던 그 이어폰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품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포함된 소니 링크버즈 S 이어폰입니다. 네, 제 손에 있는 바로 이 제품이죠. 일단 딱 봐도 되게 아담하게 생겼죠. 소니가 헤드폰을 생각보다 되게 잘 만들다 보니까 헤드폰 제품은 좀 어느 정도 접하셨을 것 같기는 해요. 저 역시도 리뷰를 몇 번 진행을 했었죠. 그 소니가 헤드폰에 이어서 이어폰도 계속 열심히 출시를 했는데 성능이 정말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품에 관해서 리뷰를 해보고 제가 느낀 점들을 열심히 설명드려보려고 해요. 이 크기를 보면 작고 되게 소중해 보이죠. 유닛이 정말 작은데 소리도 빵빵하고 제 목소리도 잘 수음해져서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유닛의 크기는 이렇게 각각 4.8g입니다. 너무 가벼워요. 이렇게 작은 사이즈임에도 여기에는 통합 프로세서 V1이라는 게 탑재가 되었는데 이로 인해 주변 소리 모드나 노이즈 캔슬링 기능 자체를 완벽하게 수행을 해줍니다. 특히나 노이즈 캔슬링 같은 경우는 듀얼 노이즈 센서가 존재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외부 소리를 인지하는 피드 포워드 마이크, 그리고 여기 안쪽에는 또 소리를 인지하는 피드백 마이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놀랬던 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운드가 정말 좋다는 점이거든요. 당연히 좋은 헤드폰이나 아니면 좋은 스피커 대비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어폰에서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온다? 솔직히 그냥 무조건적으로 칭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을 잘 모르기는 한데 그 LDAC? 엘덱이라고 하나요? 그거랑 하이레스 오디오, DSEE 익스트림, 이러한 기술들이 접목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유닛에 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게 되면 이 제품 한번 자세히 봐주시겠어요? 여기 옆면을 보면 아무런 버튼도 없어요. 그런데 이 이어폰에서 기본적인 동작이 가능하거든요. 탭하는 방식의 그런 터치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터치 한 방으로 주변 소리 모드, 노이즈 캔슬링 모드를 변경을 할 수가 있고 일부 기능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을 착용했을 때 또 어떤 모습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착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왼쪽을 착용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착용을 합니다. 그럼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습이고 측면에서 이쪽 카메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측면에서는 이런 모습입니다. 일단은 귀에 딱 밀착되는 형식이다 보니까 이걸 끼고 막 뛴다거나 막 이렇게 얼굴을 흔들어도 막 빠지거나 그런 스타일로 제작이 되진 않았어요. 되게 괜찮죠?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애플의 에어팟 같은 경우는 마이크가 이쪽으로 이제 살짝 이제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는 그런 부분들도 없는데 통화할 때 품질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영상을 통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걸어다니면서 아니면 건물에서 차 안에서 막 다양한 환경에서 제가 통화를 해봤었거든요. 상대방 쪽에서 제 목소리를 듣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고 했었습니다. 저 역시 상대방의 목소리가 깨끗하게 이제 들리다 보니까 계속 착용하고 다녀도 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은 링크버즈 S를 통해서 제 목소리를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 소음이 어떻게 되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링크버즈 S를 장착을 하고 상대방이랑 통화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목소리로 상대방에게 전송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마이크랑 제 입술과의 간격이 꽤 먼데도 이렇게 잘 수음되고 있는 게 이 주파수로 이제 잘 보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음성 메모를 통해서 링크버즈 S 수음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이어폰이
스마트폰과도 연동이 됩니다. 이게 어떤 소리냐면 이 스마트폰이랑 연결을 하게 되면 앱을 통해서 이 이어폰을 추가적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해진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괜찮은 기능이 저는 적응형 사운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주변 소리를 잘 들어야 되거나 아니면 조용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링크버즈 S가 스스로 그 상황들을 판단한 다음에 모드들을 변경을 해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 일상이 어느 정도 반복된 일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기능이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링크버즈 S, 이 제품의 색상이 세 가지로 이제 나눠지는데 화이트가 있고 블랙이 있고 에쿠르라는 색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제품이 에쿠르 색상입니다. 그리고 요즘 친환경이 대세잖아요. 링크버즈 S 역시 친환경으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네, 여러 기업에서 패키징은 친환경으로 만드는 회사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진짜 완벽하게 분리수거가 되고 다 이 안에도 다 종이입니다. 종이 진짜 완벽해요. 그런데 이 제품조차도 친환경이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이 제품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아 이러한 친환경에 기여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뿌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을 실제로 어느 정도 사용 가능한지 그 부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여기 안에 유닛 같은 경우는 완충 기준 유닛당 약 6시간 정도 연속 재생이 가능하고 여기 있는 충전 케이스까지 사용을 하게 되면 약 20시간 그렇게 연속 재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어폰을 실제로 사용하면 막 연속으로 막 20시간 그렇게 듣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대기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잖아요. 막 사용 안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하면 사용 기간은 훨씬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구입을 할까 아니면 구입하지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제로 사용하면서 느꼈던 부분과 아 이 부분은 꼭 아셔야 될 것 같은데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뽑아서 리뷰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어폰을 구입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소니 링크버즈 S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